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6월 19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해 저출생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러시아 외교의 최상위 관계 바로 밑단계로 준동맹 수준의 관계입니다. 공정위가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자료를 확보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조사합니다.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92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무더위에 노출된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과 관련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관련 대책을 도맡아서 추진해 나갈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열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저출생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장관이 임명될 예정인데 윤 대통령은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아우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부처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갖게 됩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는 물론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 등의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부처 신설 전이라도 매달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당정 간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력 단절이나 육아 비용 같은 경제적 문제를 많이들 꼽습니다. 또 필요한 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쓰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관행 또한 늘상 지적되곤 하는데요. 정부가 일가정의 양립과 돌봄을 위한 충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임신 16주에 접어든 최 씨. 두 번째로 찾아온 새 생명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아이 낳기 전에는 이제 뭐 얼마든지 바로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차이가 이제 커지면서 둘째 낳고 나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최 씨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를 꼽았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금전적인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이경우 씨는 직장을 다니는 지인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압박을 좀 주면서 이제 가서 이제 또 뭐 인수인계도 다시 받아야 되고 하니까 좀 복잡한 부분도 많고 다들 뭐 예, 그래도 육아휴직 쓰는 걸 많이 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 저출산 현상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면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필요한 시기에 육아에 충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등 육아휴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통상 1단위로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이 적용되도록 체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현재 200만 원인 급여 상한의 인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아빠의 육아 동참도 장려합니다. 아빠 출산 휴가 기간과 청구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횟수도 3회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배우자 출산 후에야 사용 가능했지만 고위험 산모 등 특정한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에 나섭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 인력 활용 시 지원금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인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대체 인력 공급도 늘릴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정부는 0세에서 11세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안에 무상교육 보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내년에는 5세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3, 4세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또 이번 정부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늘봄 학교도 확산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도 강화합니다.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2027년까지 30만 가구를 목표로 돌봄이 공급을 늘리고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보신 뉴스 리포트에 이어서 정부가 준비한 저출생 대책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미혼 남녀가 결혼을 고민할 때 갖는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집 문제죠. 이 주택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또 짚어주셨다시피 요즘 불경기에 또 집값도 치솟다 보니까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청년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먼저 신혼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로 계획했던 주택 공급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울러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 연 3만 6천 호에서 23% 약 4만 6천 호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 출산 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 가구 특공 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택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자금이 있어야 내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신혼부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 자금 마련책 역시 준비가 됐습니다. 먼저 정부는 결혼 특별 세액 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네, 주택 공급부터 주택 자금 지원까지 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특히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늘어나면 또 부모들은 부담감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했는데요.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자산은 무관합니다. 여기에 더해 희망자에 한해서 넓은 평형으로 이주도 지원합니다. 또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데요. 현행 첫째 연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앞으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혜택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고속열차, 공항 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서 약 10만 명의 대학 등록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아이를 낳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들의 경우에 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폭도 상당히 넓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정부는 임신 출산을 원하는 부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세에서 49세 남녀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시행하고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의 동결 보존비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는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기존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태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고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대 정상회담과 1대1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은 이 협정이 1961년 조소우호조약과 2000년 조소우호 및 설린협력조약, 2000년에서 2001년 평양선언 및 모스크바 선언을 대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에 북한과 러시아가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 조항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으며 폐지했던 조소동맹조약이 다시 부활한 셈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면밀히 살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열린 한중 외교안보 대화에서도 우리 측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번 방북이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는 안 될 거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측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러브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로 우리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 등으로 북중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의 해상 초계기 PA-DAY 포세이돈 3대가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잠수함에 대한 작전 능력 향상은 물론 미 해군과의 연합 해상항공 작전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PA 승무원 여러분, 대한민국 작전해역 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A-DAY 포세이돈이 우리나라 작전해역에 진입하자 P3 해상 초계기가 함께 동조 비행을 실시합니다. 이어 포항 해군 작전사령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PA-DAY는 현존하는 최신의 해상 초계기로 대잠전과 대수상함전, 해상 초계 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907km로 우리 해군의 해상 초계기인 P3보다 빠르고 작전 반경도 2000km가 넘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와 수십 킬로미터 거리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 등 고성능 감시 정찰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함 유도탄과 수중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 등 무장을 장착했습니다. 또 적 잠수함 신호를 탐지하고 식별해 추적할 수 있는 음향 탐지 부표를 120여 발 실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 심포조선소에서 잠수함 관련 활동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PA-DAY 도입으로 북한 잠수함에 대한 항공 대잠전 능력 향상은 물론 해상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비행을 통해 피해 해상 초계기의 장거리 비행 능력과 우수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강인한 교육 훈련을 통해 우리 바다를 하늘에서 지키는 핵심 전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과 동일 기종의 해상 초계기를 운용함으로써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원활한 연합 해상 항공 작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PA-DAY 포세이돈 도입을 계획한 이후 보잉사에서 지난해까지 6대를 생산했는데 이번에 일부가 먼저 도착했고 나머지 3대는 오는 30일 도착합니다. 해군은 다음 달 4일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PA-DAY 6대 인수식을 거행합니다. PA-DAY는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내년 중반 작전에 투입됩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자료를 확보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집단 휴진을 강요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의료계 집단 휴진. 정부 업무개시 명령에도 전체 병원과 의원 14.9%가 휴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인 2020년 8월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협이 벌인 1차 집단 휴진의 절반 규모입니다. 같은 날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경찰 추산 12,000여 명이 참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계 집단 행동을 이끄는 의협에 집단 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7일 공정위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 명령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근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입니다. 공정거래법 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의사들에게 휴진의 방식으로 일종의 담합을 유도했다고 본 겁니다. 법 위반이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 단체에는 10억 원 이하 과징금, 단체장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의협이 실제 법을 위반했는지 가늠할 잣대는 강압과 강제성입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의협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해 구성원 집단 휴진에 강압이 작용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가 강제됐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협은 앞서 대규모 집회 전 전체 의사 회원에게 휴진일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이용해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달라는 독려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집단 휴진 독려로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되고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율참여란 명목으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한 SNS 게시글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92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취약계층의 여름나기 걱정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겁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는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19일 서울의 낮 기온은 35도를 넘어섰고 전북과 광주, 대구 등 남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도 36도를 넘겼습니다. 경주의 수온주는 37.7도까지 올라서며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 92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6월 중순에 찾아온 때이른 찜통더위에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작년에 뭘 더 더운 것 같아요. 엄청 더워요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안 찰 것 같아요. 내키는 것 같아요. 좁은 복도를 따라 다닥다닥 붙은 방들. 14명이 사는 여인숙형 쪽방촌입니다. 몸 하나 겨운 위일 단칸방에서 지내는 김현분 씨. 일찌감치 찾아온 무더위에 집보다 밖에서 지내는 것을 택했습니다. 바람만 좀 안 들어오지. 우에서 내리쬐지. 뭐 어떻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저기 막 나가갖고 어디 그늘에 앉아있든지 전철 타고 왔다 갔다 시원하게 그냥 그렇게 했든지. 창문이 달린 방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무리 창문을 열어봐도 바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낮이 가까워지자 방 안의 온도는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들어온 지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온몸에 땀이 맺히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정부는 무더위에 노출된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각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얼음물과 냉방기구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냉방 비용도 지원합니다. 그동안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지 못한 쪽방 주민을 위해 예외 지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많은 취약계층이 예외 지급 규정을 이용하도록 지자체, 쪽방 상담소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폭염에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하고 횡단보도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을 2,399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액은 11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52% 인상했습니다. 폭염에 대비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여쭙는 등으로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시행해서 폭염 취약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체감온도 33도를 강조한 폭염 행동요령 33주의 캠페인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재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인데요. 최근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산사태가 발생했던 세종시 금남면 부용리 일대입니다.
당시 집중호우로 2헥타르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해 도로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산사태 피해가 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장에선 막바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골막이랑 사방댐이랑 이제 바닥막이 시설 같은 게 추가돼서 산사태 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막이는 토사를 막는 이제 시설이고요. 바닥막이는 이제 물의 흐름의 속도를 낙차를 이용해서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토사나 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인 전국 산사태 피해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2,400건 넘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보다 약 두 배 늘어난 겁니다. 피해 면적은 459헥타르.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여름도 산사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를 찾아 재난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안부, 산림청, 각 지자체 등에서는 산사태의 위험성과 대피의 중요성을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 단계를 추가해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했습니다. 1시간 동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올해부터는 예비경보를 추가를 해서 예비경보가 떨어지면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 대피 시간을 추가했다. 또 기존 산지 위주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범부처 사면 정보까지 통합해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으로 개편했습니다. 경찰, 소방과 사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장과 통장도 대피 조력자로 활용합니다. 산림계곡 범람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산림 유량 관측망도 2031년까지 400개소 설치합니다. 정부는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 해소와 정밀한 산림재난 예측으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가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기업이 사업의 유망성을 추가 검증하고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국내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기업 5곳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 가운데 한 곳에선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자료까지 열람해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업은 동해 가스전 사업의 유망성을 추가 검증했고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석유공사 측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회사 중 한 곳에서 공사와 액트지우사 평가 결과와 방법론에 대해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습니다. 정부와 공사 측은 우리나라가 심해 석유가스 자원 개발 경험이 기술적으로 전무한 만큼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자금력도 갖춘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5차례 탐사 시추에 총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해외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유치는 공사가 공식적인 사업 설명서를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내면 해당 기업들과 비밀 준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해 참여 의향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유망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내년 중반쯤 협상 단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공사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약 1천억 원을 들여 동해 가스전 사업의 분수령이 될 첫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첫 탐사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없이 우리나라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 두 곳이 최저 등급인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정보원에는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하고 13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은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수는 15곳, 양호는 30곳, 보통은 29곳이었습니다. 미흡과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은 각각 11곳과 두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항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 KPS,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안전사고 발생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최저 등급인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책 현장에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적인 일을 함께하는 공공기관 본연의 리더십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천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은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3개 실적 부진 기관에는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급은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유형별,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광해광업공단 등 재무 위험 기관 가운데 단기 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로부터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 두 마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라바이가 윤 대통령 관저에서 기존 11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한 뒤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외부 거처를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6월에 한여름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중부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낮 최고기온 서울이 34도, 춘천과 대전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내일 일부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밤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산간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도 내일 오전부터 밤까지 5에서 20mm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34도, 청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23도, 강릉 2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전주와 대구가 32도 예상됩니다. 남해상은 비가 내리면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주말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6월의 해산물로 전복을 선정했습니다. 전복은 원기 회복이 절실한 6월부터 8월까지가 제철로 맛과 영양이 절정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복은 어패류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전복으로 기력도 보충하고 어민들도 도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